경북 김천의 김호중 거리가 조성됩니다. 김천시는 영화 파파로티와 미스터트롯으로 유명한 가수 김호중 씨가 졸업한 김천예고와 벚꽃 관광지인 교동연화지를 연계한 김호중 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오는 6월 착공해 8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 교동연화지 1km 구간에 벽화, 포토존, 스토리보드 등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호중 거리 조성으로 전국 팬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김천예고 재학 시절인 2008년 세종음악 콩쿠르 1위, 전국 수리음악 콩쿠르 1위를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2009년 고등학생 파바로티로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스타덤에 오른 김호중 씨는 지난해 12월 발매한 클래식 앨범이 두 가지 버전 합산으로 첫 주 약 51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군백기임에도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여전한 영향력을 자랑하는가 하면 군입대전 준비한 클래식 미니 앨범으로 K클래식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